안녕하세요, 스파이크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이츠에서 새롭게 출시한 TWS, 즉 완전 무선 이어폰인 크로우입니다. 블루투스 5.0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. 우선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에 먼저 제가 페어링을 해서 한번 등록을 했던 상태고, 보관도 되지만 충전도 가능한 케이스에 지금 현재 이어폰이 한 쌍에 담겨져 있고요.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건 이어폰에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당겨져 있을 때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케이스에서 열어서 꺼내게 되면 이어폰이 자체적으로 페어링 모드로 변경돼서, 즉 오토 페어링이 되고요. 한번 등록했던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면 이어폰이 잠시 후에 서로 연결이 된 후에, 지금 보시면 블루투스가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. 바로 음악을 듣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. 이어폰의 지금 외형을 좀 살펴보자면 좀 컴팩트한 사이즈고요.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건 색상이 레드 색상입니다. 인체공학적으로 제품이 헤드 부분이 좀 휘어져 있어서 귀에 착용했을 때 빠지지 않게 쫙 들어가고요. 혹시나 사용 중에 빠진 방지를 위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검은색 캡을 제거하고, 제공되는 이어훅이 있습니다. 이어훅을 이곳에 꽂게 되면 모양이 변경이 가능하고요. 착용했을 때 귀에 뒤에 걸어서 빠진 방지 기능까지 있는 제품입니다. 자세한 사용법은 리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고요. 제품 외형과 오토 페어링 되는 상태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